Today's matchup: Ragnarok, SOS, Gun, Percival, Solar, Gumiho. 2021 GSL Season 3. 한전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경기 중에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대결입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변현우. Shopify Rebellion, 변.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정재영. Team NV, Percival. 이건 변현우 선수는 성가스 이후에 토카스 빌드까지 갔어요. 네. 뭐 최근에 유행에는 약간 안 맞는 빌드이긴 한데 네. 경기소라서 확실히 준비하기가 어렵죠. 비슷한 빌드. 사령부 올리고요.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변현우 선수가 노리고 그럼 조기 끊어내고요. 정재영의 지뢰 컨트롤 한번 봐야겠죠. 오, 사이클론이 네, 있다 하더라도 지뢰 넉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클론 목표물 고정 맞은 거 그대로 뒤로 쭉 빠져주면서 컨트롤의 여지는 남아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교환이 되면 변현우 선수 쪽에 일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물론 컨트롤을 변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진 쪽에 수비를 위해 뽑아놓던 첫 번째 이 사이클론만 지킨다면 그럼 무조건 재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 완벽하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사이클론 이전에 3-4진은 지뢰로 완벽하게 이득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 플레이가 안 됐고 사이클론 네. 나오려면 아직도 거의 한 5초가량 남았어요. 와, 이거는 흔히 예, 쓰는 표현이죠. 게임이 터졌다. 네. 야,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이건 변현우 선수가 노렸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네. 냈습니다. 운 좋으면 공중에서 잡을 수 있고요. 하나 잡았어요. 그래도 이게 결국에 변현우가 병력을 기다리고 있어요. 않은 상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이클론 잡고 입구를 좁힌다면 네. 미들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해병 진짜 많이 잡혔고 사이클론도 허무하게 네. 잡혔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갚아줄 수 있나요? 특히나 저 전차 하나와 의료선을 견제하려고 눌러놓은 사이클론은 모두 다 끊긴 거라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 초반에 신낸 건 분명히 좋기는 해도 네. 결정적인 전차 하나가 너무 거슬리죠? 사이클론이죠. 그리고 이전에 때려놨었던 이거 너무 늦게 뛰었어. 늦게 뛰었어. 아 이거 터져요. 늦게 뛰었어요. 아 이거 깨지나요 설마? 깨져요. 여기를 다시 한번 역전하려면 자극제가 돼 있기 때문에 투르선 타이밍 때 상대가 네, 파이킹 여기 끊어놨어야 되는데 저 은폐벤시 좀 네. 많이 까다롭죠. 사령부가 앞마당이 연습 때 한 번도 안 나왔었던 그 상황일 텐데 네. 사령부가 깨지니까 스캔 에너지도 부족하잖아요. 아이고! 아하! 이거 못 잡았어요. 아이고 이거는 와, 제 한바다 쪽으로 이게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견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1분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크지만 지금 상대 본진 해집으면서 체크 다 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벤시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투어로선 나왔을 때 타이밍 잡고 가져야 되는 타이밍을 잃게 되는 거라서 네. 인구수 역전. 와. 바이킹 여기 전차 중 도기가 배치가 돼 있고요. 방향 바꿔서 본진 쪽으로. 여기 여기 본진 쪽에도 전차 배치해두고 보니까 되게 침착한데요.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물리는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잘못하면 이 병력 다 고립돼서 네. 와! 이거 다 터졌어요. 안 된다면 그 폭탄 드랍 한 방. 상대 문진 장악.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수나마 병력을 잡아주고 있고 이 해방선도 해병 본진 쪽에 4개인가 배치돼 있어서 자극제 쓰고 오면 잡을 수 있잖아요. 결국 바이킹 나왔을 때 의료선 4기 대동해서 본인 쪽을 장악하는 거. 여러분 네. 조금 잡았는데 있기는 한데 전차 포격은 닿고요. 바이킹 싸움을 못하죠? 예. 여기도 해병이 와서 지금 이유도 없죠? 네. 이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플레이. 아 근데 이게 원래 변현우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오히려 좋아하는데 뭐라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병력이 잡히면 이거는 쏠 여력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건 노리고 있었어요. 이건 살아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교환이라도 잘해야죠. 네, 잡아주면서 이러면서 정면 병력이 앞마당을 조일 수 있느냐인데 그마저도 안 돼요. 네. 의미가 없어지고요. 네. 심지어 변현우는 아직 버블을 최적화 1분도 안 되거든요. 돌격 모드와 널뛰기를 통해서 결국에 이득을 또 거둬준 거고요. 상황에서 모든 병력을 끌고 가서라도 어떻게든 빈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은
본진 쪽 옷을 이제 벗고 있어요. 그래서 빈 팀이 더 많죠. 네. 결국엔 이제 좀 조여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변현우가 받다 보니까 바이킹으로 제공권 잡자마자 해방선을 추가해줬던 플레이도 너무 좋은데요. 재민만 보고 네.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해병만 내주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는 거 보고 본진 오는 건가? 그렇죠. 원래 들어가려고 하는 쪽에 스캔을 뿌려주기 마련인데 그런 심리전이 살짝 섞였다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완벽히 장악하지 못한다면 네. 해방선 때문에 어렵죠. 네, 위에 그리고 제공권을 좀 잡고 있어서요. 이거 실패하면 GG! 정재용 선수의 1사티 대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서 승리 따냈습니다.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2사티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변현우, 이에 맞선 빨간색 정재영. 볼 수 있었고 반대로 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뭐 초반 안 그래도 좀 불리하긴 했지만 불리하다 보니 더욱더 견제 자체가 대부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정재영 선수는 좀 신기할 정도로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침착해요. 사신 이번에 사신 올려보내면서 이번에는 2 네, 사신 대 3 사신이라서 이 순간적인 싸움에서는 정재영 선수가 컨트롤 또 걸 수 있고요. 오. 바로 찍어내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변현우 선수가 컨트롤 싸움 걸 수 있습니다. 거기다 벤시까지 오게 되면 이건 컨트롤 싸움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화력이거든요. 싸움 중 걸고 있습니다. 3개 끊어내고 난 이후에 여기 전차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긴 한데 사실은 3개를 다 버리는 게 전차를 찍었을 때 네. 하면 안 되는 플레이긴 했거든요. 지금 벤시가 좀 나와서요. 견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끌어당기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변현우 선수가 초반 작은 네, 공방전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이 사이클론이가 그 컨트롤로 이득을 거둬주고 있어요. 결국 잡히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오. 안 맞고 살아가면. 이 정도면 일단 이전 세트도 초반에 엄청나게 이득을 챙겼었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도 이득 많이 챙겼습니다. 그렇죠. 터졌어요. 결국에 초중반에 병력을 진짜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1, 2세트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더 깊숙해야 되거든요. 상대 방어력이. 그렇죠. 이거 덮칠만 한데요. 이거 포탑 포탑하면서 공성모드하면 덮쳐서 끝내겠다. 자, 뒤쪽으로 물러서고. 변현우 선수의 기지근처라서 여기서 오래 정재영 선수가 머무를 수는 없었던 위치죠. 네. 여보, 한 번 더? 또는 해병만 보내주는 플레이. 네. 이게 사이클론이 죽이고 상대방은 한 기니까 그 사거리 싸움, 목표물 고정 싸움을 해줘도 괜찮거든요. 센터로 맞닥뜨리고 싸움을 걸고 있거든요. 변현우 규모는 길어지면 저메인 변현우 좋거든요. 네. 돌격 모드 변수. 돌격 모드 왼쪽에 지금 바이킹 오고 있는 거 변현우도 바로 돌격 모드 바로 돌격 모드 돌격 모드 변수. 하나가 하나가 탱크가 추가 병력 왔어요. 네. 하나 오 두. 참 나도 할래. 네. 근데 하나 돌격 모드 안 됐고요. 자 추가로 바퀴 거퍼. 네. 저차를 오면서 시야 이렇게까지 잘 안 싸우는데 이거 남은.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싸우나요? 네, 포탱이 남았습니다. 이게 약간 자존심 대결이었거든요, 방금. 네. 근데 그 자존심 대결에서 변현우가 오히려 추가 병력 합류가 살짝 늦어지면서 여기 보내고 있고요. 스캠프리고. 오, 이거 감지탑 노릴 수 있어요. 저 위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수비 전차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해병이 돌아서 전차를 똑같이 줄여주게 되면 이거는 정재영 선수가 이득을 얻을 수 네. 없죠. 네. 사실 이게 다른 맵이면 정말 좀 약간 의미가 있는 손인데 로맨트 사이드면 약간 본진 쪽에 갔을 때 본진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오, 좋네요. 아 이거 터져요. 기어루파. 근데 6시 벽 타거든요. 본진 경찰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공항이 지금 벌써 늘어났구나. 네. 병력 내려놓고 좀 준비하는 병력이 5군에 있어요. 상대 저 우주공항 세체를 보게 됐을 때 변현우도 그걸 맞춰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진정... 파이팅? 근데 변현우 선수 지금 어찌 보면 기회거든요? 이거 양방향으로 네. 이거 해병 숫자 꽤 차이 납니다. 업그레이드 공방이업! 자 밀로 들어갑니다. 공방이업 끝나서 지금 들어갈 만한데요! 네, 변력 차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 해병! 버텨주는 해병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들어가서 입구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위쪽도 올까봐 스캔을 뿌려보기는 했는데 트리플이 네. 뚫리는 순간 사실상 위쪽 안 와도 아무 의미 없죠. 정말 그대로 오리다 보니까 아무리 수비가 좋은 맵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좀 큽니다. 이게 저 3호선? 4호선 정도가 본진 쪽을 잡는다면 정재영 운영의 힘이 네. 빠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 싸우는데요. 이 전차수에서 더 많고 저 뒤에 한 번 뻗어요. 오. 여기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럼 오른쪽 벽 타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 네. 그렇죠. 탑에. 여기는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돼요. 더 이득이 아니라 앞마당 지역 쪽에 그럼 들어가는 의료선이 오. 네.
자, 들어가면 세게를 박을 수 있나요? 여기다 블루톤이 8개. 문진 쪽을 잡았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 병력이라던가 조합을 보고 있고 중앙선 쪽의 자리는 여전히 올라요. 네, 훨씬 더 빠른 템포가 됐습니다. 변현우 원래 이게 주특기거든요. 그리고 공방 사업을 먼저 눌러둔 변현우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해병의 힘은 변현우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도 정면에 정지영 선수들 병력을 못 빼요. 여기 그렇죠. 빼면 여길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항상 잘하는 테란들이 꼭 해주는 추가 멀티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요. 지금도 아홉 지역 쪽에 일단은 내가 맞지만 반까막이 보이면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빙 모아야 됩니다. 네. 변현우 선수가 이전 앞마당에 쏟아부은 의료선 때문에 생각보다 의료선 비율이 깨지기는 했는데 중앙 지역 쪽에 내려오는 병력 합류되거든요. 네, 저 병력 이제 업그레이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요. 지금 싸움 계속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더만 병력 앞마당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네. 전차라도 병력 숫자가 좀 더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차 뿌려받고 잘했습니다. 일단 정장 선수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자원도 덜 먹고 해서 불리해 보이는 건 맞긴 하지만 썼는데 계속 빈틈 노리는 거죠. 이번에는 이득을 거둬줘야 된다라는 대장암 들어가고는 뒤에도 그래도 물량 차이. 근데 이번에는 네. 의료선이 없어도 그렇죠. 와 그냥 개체순이 물량으로 들어가 싸움을 계속 걸고요. 이거 스타원 오리지널식 싸움인데요. 네, 쭉쭉 밀고 갑니다. 지금 변현우 이 두 번째 세트 대결을 갚아준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 몰아쳤어요. 경기 좀 끝냈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변현우 선수. 지금 여기서 정재영 선수가 나갑니다. 한 기를 올려 보냅니다. 독이 나가요. 나갑니다. 변현뭐 물론 이제 투병현의 경기가 끝나는 사신에 그냥 지지가 나오는 상황은 거의 없었긴 했는데 유독 변현우 선수가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에 밀려서 손에만 봐도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네. 선수거든요. 근데 마침 일단 톡가스. 네. 막을 수 있는 빌드로 가고는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첫 번째 사신 변현우 선수가 확보하게 될 첫 번째 사신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나오죠. 네. 네 1, 2세트를 보게 되면 명선 수사신이 아니고 영로를 달면 아래로 내려가서요. 3, 4신 때 한번 찔러볼 만한 이슬건덕이라 네 위로 올라가고 그래도 변수가 살짝은 생겼죠. 오 수사신이 되는 타이밍에 한번 또 본진 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두 번째 유니샵과 늦어서 이중원덕의 2점이냐 그리고 건설로봇이 위쪽에서 시야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야의 2점을 살짝 줄이긴 했거든요. 힌트 모르겠던데 건덕 위쪽에 병력이 있고 세계로 좀 빈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여기는 화염차까지 나왔어요. 속도를 느끼죠. 이거 이거 앞에 들어왔는데요. 위는 같이 보이는. 야, 나에게 감히 컨트롤 싸움을 걸었어 네. 하고 지지. 변현우 천진병영 드론 사실 막아내고는 이후에 세계를 박았습니다. 2대1 앞서 나가는 변현우 경기 좀 이끌냈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4세트에 변현우가 와 3세트에 정재영이 나한테 전진병영을 해? 그럼 내가 보여준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체제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죠. 네 잘못 나가면 못 돌아와요. 요즘은요. 사신 체력 톡 이중건덕이다. 이거 진짜 대놓고 버텨서 중후반 좋아. 진짜 갔다가 이 위치를 길게 사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여기 공략하는 건 좀 유행이 갔는데 정지영 선수도 아차 이 포인트 놓쳤죠. 네. 어떤 쪽에서? 근데 이거 보면 변현우 선수도 욕심 크게 내진 않았거든요. 네. 그 아래쪽이 아니라 딱 공포랑 저 반응도 좀. 야야야 와와와 이거 깨요. 서로 좋아. 의료선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길게 할 필요가 없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먼저 보고 칠 수 있어. 지금 들어와서. 근데 이거 오히려 깜짝이지. 슬쩍 위험해 보이는 타이밍이 오히려 조금 네. 이게 정재영 선수가 예상을 하고 저 병력을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하고 정비하고 왔으면 대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좀 시야 확보하고 위치 전차 사거리 많이 잡았어요. 근데, 많이 잡았어요. 근데 바이킹이 이게 지금 세 개씩 찍었던 정재영인데 이 싸움에서 밀리면 네. 자, 제공권 하나 터졌습니다. 이건 원래 제공을 잡아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좀 더 두 개 더. 근데 여기서 변현우 선수도 공중싸움 밀리면 이 다음에 정재영 선수 해방사 딱 하나 섞어서 뚫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 건설로봇 대동해서 변현우 선수 빨리 수리해줘야죠. 전차 수리해주고 나면 화력에서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 돌격모드를... 오우! 돌격모드의 변수가 살짝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전차 합류되는 게 좀 늦었죠. 경력수 차이가 좀 벌어졌거든요. 이거 돌격모드 하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차가 또 안 모여. 어, 이거 하나 네. 하나 사거리 싸움 잘리는데요. 아, 이게 스피드 하나 좀 잡아냈고. 그나마 바이킹 싸움 이겨서 다행이에요. 네. 성재훈 선수는. 그렇죠. 바이킹 싸움을 이겨야 해방선으로 또 걷어낼 수 있는 거니까. 네. 오우. 아, 이거 기세 싸움 장난 아닌데요. 이게 원래. 기세 싸움도 기세 싸움이고 변현우 딱하면 뚫어버리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전차 배수 차이가 나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한 2, 3분에 한 번 뭐 이 정도 좀 싸우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 1분도 안 돼서 한 번씩 계속 싸웁니다. 이번에도 어, 그리고 네. 이쪽에 해병 전차 다 변현우 끌고 왔어요. 의료선 네, 밀고 역으로 의료선 찍었거든요. 네. 저 위쪽 지금 도기 저거 오, 머리 위에서 의료선 플레이 가능해요. 뚫어볼만 하겠는데요. 내려서 여기 자 근데 이거 허리 끊겨서 정작 의뢰선 없으면 그 와중에 사거리 싸움 트리플 노출됩니다. 네 지금 전차가 와서 위치를 잡아버리죠. 앞서는 게 네. 바이킹 싸움이었는데 바이킹이 잡혔어요. 돌격모드에다가 이거 지금 잡아버리고 네, 해방선이 나와서 전차를 걷어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네.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상황. 추가 세 개에다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네. 아, 아 이거 킥오프로 이거 끝나겠는데요. 아 손에 너무 빨라. 지지 변현우 상대 박진 뚫어버리면서 이번 결승이 따냈어. 굉장히 즐거워하는 변현우 선수네요. 네, 확실히 첫 번 세트를 놓치게 되면서 조금 아 이거 오늘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 세트부터 확실히 조금 더 기세를 올릴 수 있었고요. 네, 지난번에도 또 16강에서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바로 탈락해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도 그래도 저번 16강도 그렇고 이번 16강도 그렇고 퍼즈는 많이 줄이고 있고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약도 먹고 있거든요. 차차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경기력에서도 그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기쁘고 많이 걱정 안 하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더 열심히 연습해서 16강도 한번 돌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도와주신 많은 테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쇼피파이 리벨리온 팀에게도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현우 선수 긍정적인 회복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SL Season 3